한 이름을 결정의 시간 특선. 자, 오직 컬투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3인 3색의 멋진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가수 이면식, 유겸, 안예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겸 씨부터 인사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OMG에 있고요. 갓세븐의 유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OMG. 유겸. 네, 안녕하세요. B2B의 이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오. 안예은 씨는 불과 한 달 전쯤에. 예, 맞습니다. 예, 한 달도 채 안 됐죠? 예. 예, 와주셨는데. 네. 또 나오시고 반갑네요. 자주 보니까 좋네. 아유,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보통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못 오시는데. 아, 저번에 예. 나오실 때 너무 분위기도 좋고 잘 즐기고 가셔서 방송 놈들이 일단 너무 우리 안예은 씨를 좋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와우. 예.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단. 아,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 난리죠, 난리. 자, 두 분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B2B의 우리 현식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얼굴은 그대로시네, 진짜. 아, 진짜요? 예, 예. 선배님도 너무 세월이 그냥 비껴갔나요? 그런가 봅니다. 근데 현식 씨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리허설 때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목소리 자체가 되게 좋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이면식 씨가 5년 만에 미니 네. 2집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네, 맞습니다. 타이틀곡이 뭐예요? 고독한 바다라는 곡인데요. 네. 바다가 고독하죠. 네, 맞습니다. 저를 표현한 곡인데 제가 뭔가 앞으로 더 빛나는 저를 위해서 스스로 고독한 바다에 빠지겠다, 더 깊이 빠지겠다라는 곡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바다에 빠지면 힘들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선 좀 고독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게 나온 곡입니다. 그러면 곶자를 빼시는 게 더 독한 바다. 네. 그것도 괜찮네요. 독한 바다. 네. 괜찮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면 씨가 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이번에 네네.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뭐 직접 다 하시니까요. 네네. 네. 뮤직비디오를 남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에서 찍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바다 색깔이 엄청나네. 이게 바다색. 복불복인데 날씨가 좋았습니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좋지 않았던 게 고독한. 아, 그러네. 네, 막 화창했으면 오히려 안 어울렸을 것 같아서. 예, 이 팔라우가 여기가 그 다이빙 포인트로 되게 유명한 데인데. 네, 맞아요. 네. 혼자 가서 이제 찍으신 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제가 다이빙이 취미예요. 아, 진짜? 네. 그 함께 하는 크루가 이제 감독님도 계시고 뭐 카메라 감독님, 뮤비 감독님 뭐 같이 있어서. 와, 그러면 수중에서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수중에서 직접 찍었습니다. 와. 네, 사진 또 준비했거든요. 와, 우. 네. 실제 수중에서 지금 기타 연주를. 네. 립싱크도 저게, 하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냥 죽을 각오로. 야, 저거 기타 들고 들어왔어. 대박이다. 저 기타는 이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 악기 판매점에서 고장난 기타 혹시 싸게 살 수 있냐. 아, 아예 고칠 수 없는 거 있으면 달라.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하루에 세네 시간은 물 속에 있었어. 와, 진짜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숨 얼마나 참아요? 숨을 그러니까 립싱크를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한 1분에서 2분은 계속 노래를 2분 정도? 네. 와, 물질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러니까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네. 나중에 콘서트도 물속에서 하시는 겁니까? 뭐 저만 있을 것 같은데 물고기를 위해서. 네. 물고기와 뭐 산호. 아니, 이게 왜냐면 입을 벌리고 하다 보면 바닷물이 쫙 이렇게 해갖고 막 네. 눈도 떠야 되잖아 또. 맞아요. 네. 나중에는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 아이디어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서 제가 또 취미를 통해서 훈련도 한 거예요. 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니 그 뿌듯했어. 약간 진짜 바다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 멋있다.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직접 했다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유.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바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를 아들이 트라이 한다고 하면 네. 만약에 제가 아빠였을 때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말렸을 것 같아. 위험하니까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이. 어. 네. 그래서 근데 믿으신 거죠 뭐. 아버지가 이제 포크송의 전설 가수 임지훈 씨가 아버지신데 네네. 어땠어요 이번에 앨범 들려? 아버지가 또 바다를 좋아하시고 또 아버지 대표곡 중에 사랑의 썰물도 있고. 어휴, 네. 너무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저랑
제 감성이 또 아버지한테서 오지 않았나 싶어서 곡도 너무 좋다고 하시고 뮤비 보시고 부모님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몰라서? 네. 무사히 끝냈구나 우리 아들이. 멤버들은 어때요? BTOB 멤버들은? 멤버들도 뮤비 보고 다 이게 CG인 줄 알더라고요. 아, 진짜 누가 봐도 CG 같죠. 스튜디오에서 찍은 줄 알더라고요. 네, 정말 스튜디오 씬 하나도 없고 오직 다 바다 속에서만 그렇습니다. 솔로로 이렇게 같이 비투비와 섞여서 임현식 씨 목소리 들을 때하고 아까 리허설할 때 들을 때 목소리는 진짜 새롭게 탄생한 우리 뮤지션을 우리가 환영하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너무 좋더라고요. 매력. 아, 감사합니다. 어. 유겸 씨 노래 들어봤어요? 우리 현식 씨 노래? 네, 들어보고 밖에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앨범 다 들어봤는데 완전 바다 느낌이 확실히 제대로 오더라고요. 어, 진짜. 예. 와, 안현실. 저는 오늘 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고 싶어서 예. 안 들었어요. 일부러 안 들은 거예요? 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셨던 거예요, 그럼? 네? 리허설 할 때도 나가버렸어요? 아, 아니요. 그냥 이렇게 귀를 흐리게. 아. 네, 네. 귀 자체 뮤트. 예, 예. 만곡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네, 네, 네. 와, 좋습니다. 최송희 님께서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잘생긴 유검이 크게 보고 싶어요. 카감님, 한 번만 줌 좀 땡겨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줌 땡겨달라는데요.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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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어느 정도 땡길까요? 아우, 살이 좀 예전보다 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와, 이제 뮤지션 유겸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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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뭘로 나온 거야 오늘? 야, 저 원래 똑같아가지고 똑같죠 저는. 아,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솔로 활동하면 이제 마음가짐이 또 좀. 그래 조금은 다른 게 확실히 이제 부담감을 나눴었는데 혼자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그 대신 또 하고 싶은 음악도 하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껏 뺏으면 되지 뭐. 네. 살을 얼마나 빼신 거예요? 어,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뺀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번에는 운 좋게 빠졌어요. 연습하면서? 네, 그 목 감기가 잠깐 걸렸었는데 몸살 때문에 네, 그때 코가 막혔어서 음식 냄새가 안 나니까 입맛이 없더라고요. 입맛이 떨어져갖고 현식 씨하고 우리 유겸 씨는 좀 두 분은 서로 압니까? 그럼요, 알죠, 그럼요. 알죠. 네, 당연히. 네. 알기만 합니까? 친합니까? 야, 뭐 그래도 친한 뭐 네, 편입니다. 친한, 네, 선후배 사이.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래도 만나면 항상 반가운 아, 사람. 아, 네네 네. 맞아요. 네. 딱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어, 안니은 씨랑 오늘 처음 방송. 아, 네, 처음 네, 처음 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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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천재 뮤지션 아닙니까? 네, 알죠, 알죠.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죠, 알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씨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이제 활동하면은 쫙 빼고 저 때 뮤비 때는 지금보다도 한 5kg 더 빠진 상태로 찍었고 네. 지금 꿀팁 없어요? 다이어트? 꿀팁이요? 저는 많이 걷고 평소에 워낙 많이 먹어서 제가 한 끼만 먹어도 금방 빠지더라고요. 어, 진짜? 네. 많이 걸어라. 네. 빨리 걸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빨리 걸어야 됩니까? 어느 쪽을 걷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집 주변 한 10km 반경을 다 이렇게. 니네 집이 어디입니까? 성동구에 있는데요. 아, 성동구예요? 네네. 난 자양동. 가깝네요. 네, 네. 같이 걸어요.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잘 빠지겠다. 자, 이예슬 씨. 우리 현식 오빠도 춤 좀 땡겨주세요. 병원에서 몰래 보는 중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자, 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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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겨, 땡겨. 예, 땡겨, 땡겨. 우후. 자, 우리 이예슬님을 위해서 라이브 한번 들려주시죠. 네. 현식 오빠의 라이브. 네. 있습니다. 자, 이예슬 씨는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고독한 바다. 근데 아까 안예슬 씨한테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천재가 아이들의 사랑을 딱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동심을 사로잡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언뜻 보면 예슬 씨, 그러니까 안예슬 야 예슬 씨 하려고 우리 안예은 씨가 언뜻 보면 약간 뽀로로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캐릭터 느낌이 있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왕왕 듣습니다. 왕왕. 예, 왕왕. 왕왕 오랜만이다. 예.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라이브 타이틀곡 고독한 바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요! 가라앉아 더 깊이 고독한 바다에
빠져들어 아름다웠던 바람비도 깜깜한 저 어둠에 흐릿하게 번져만 가. 여기 차갑고 깊은 어딘가 사라져버린 내가 있을까. 눈물을 떠머금고 희망을 꼭 품고 가. 계속 가라앉아 계속 깊이 남아있던 빛마저 아득하게 멀어져 만가. 여기 차갑고 깊은 어딘가 사라져 속에 바람빛이 내게로 와 속삭였어. 잘 만들었다 노래. 좋다. 아, 노래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냥 저 바닷속에 땅을 딛고 서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발목에 뭐 2kg, 2kg 뭐 허리에 안 그럼 못 서 있어. 뜨니까 계속 그걸 참여해서 했습니다. 아니, 뭐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작품을 하나 제대로 만드셨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니 들으니까? 저는 이제 주악기가 건반이다 보니까 곡을 네. 쓰는 악기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많이 묵직하게 활용한 곡들을 워낙 좋아해서 아, 네. 네, 너무 감상을 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하였느냐. 유겸 씨 어땠어요? 진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오. 네.
어, 봐봐요. 아, 이제 아, 떨어졌네 그 밑에. 아니, 저는 이게 들으면서 어떻게 저만의 느낌이지만 어, 우리 유투의 위도 위라우치 어, 느낌이 약간 살짝 너무 존경하는 네, 오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한종현 씨 안 그래도 이런 문자를 보냈네. 유투나 라디오헤드 느낌이 어. 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느껴본 섹시한 쿨레 가득한 남자 느낌이 난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인데 개인적으로. 네. 최진영님께서는 아기 같은 외모에 감성 짙은 목소리 와 그러셨고요. 한 번씩 돌아와서 읽어주실래요? 예은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주혜미 씨. 예, 주혜미님께서요. 와 현식님 목소리가 이렇게나 좋았군요. 플레이리스트에 꼭꼭 추가. 야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하나님께서는 마이크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가슴으로 부르시네. 아 네. 좀 멀어졌어요. 지금. 아 기타랑 친해지다 보니까 성량이 좋아서 그렇죠. 아이 감사합니다. 또 김정아님께서 흐린 날씨랑 고독한 바다랑 너무 어울려요. 워우 가라앉는다. 네, 가라앉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이것도 읽어주세요. 안녕 씨가. 8733님께서요. 두부찌개 가게인데요. 노래에 빠져서 두부를 다 으깨버렸어요. 사장님한테 죽었다. 아하. 아, 어, 저도 오늘 두부조림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했네요. 네. 아, 곧 이 고독한 바다 앨범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전시회요? 열립니다. 제가 어, 뮤비에 아까 나왔던 뭐 기타나 뭐 의상 뭐 소품들 같은 것도 전시하고 어,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는데 뭐 아직 많이 공개를 안 했어요. 네. 차차. 팬들을 위해서 그런 네. 공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합니다.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 고장난 기타 구매도 가능합니까? 글쎄요, 뭐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 해볼까요? 그것도 왜 네가 살려고요? 예. 네. 어. 글쩍글쩍. 어, 유도현 씨께서 아, 우리 이쁜이 예은 언니도 줌 좀 해주세요. 예, 예, 자 예은 씨 줌 갑니다. 줌 들어갑니다. 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어, 우리 에피소드를 하나를 풀어주겠다고 제작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길까요, 연 씨? 그게 이제 아까 생방송 진행하실 때 어. 작가님들이랑 이제 말씀 나누다가요. 제가 그냥 정말 지나가는 말로 아 저도 대학생 때 사연 써서 보냈었는데 아 예전에 컨트쇼에. 예, 근데 이거를 바로 찾아내 주셨어요. 아 진짜로? 제가 그거? 너무 부끄러워서 예. 안예은이라는 이름을 올린 거야? 예, 2013년에. 어머머. 네 올렸습니다. 너? 아 이게 저희가 안예은 씨 걸 찾았는데 방송놈들이 이제 충분히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 예. 대충 어떤 거에 관한 사연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볼게요. 한번 보고. 감사합니다. 두 번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고 그래서, 이제 예. 편집을 좀 해보든가 해서. 아니요. 근데 살짝 어떤 얘기인데요? 아 그냥 뭐 대학교 때 술 먹고 뭐 그런 얘기예요. 실수한 예. 사연.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뭐 예 실수의 일종이죠.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광고를 틀 거거든요. 아, 예. 뭐 틀은 동안에 살짝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되게 길고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어서. 예.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작아져가지고 제가. 이지은님께서 아 유겸님 누구 닮았는데 하시면서 배우 이동욱 씨. 어? 오, 있다 있다. 느낌 있어. 오. 죄송합니다 이동욱님. 아, 죄송합니다. 예, 왜 왜요? 약간 네. 규현이 느낌도 있는. 규현 느낌도 있고 이동욱 선배님. 느낌도 있고. 약간 짐 캐리 느낌도 아 짐 캐리 선배님 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짐 캐리 선배님.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여우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디 오라라 야라라우디 오라라 투시컬 투쇼 열라리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 문을 엽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제가 안예은 씨가 2013년에 보냈던 사연을 다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읽혀서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두 장을 예, 이게 한 사연이에요. 컬투쇼에서 제가 평소에 읽는 폰트보다 훨씬 한 두 배 정도 작은 글씨입니다. 이게.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원래 폰트로 하면 세 장이 되겠죠. 그렇죠. 네, 세 장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연 속의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정말 컬투쇼 생각이 났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학교 같이 하는 그 자취방에 예, 원룸에 놀러 왔어. 누가 언니들인가요? 동기들. 네, 동기들이. 동기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막걸리 들고 찾아와서 네. 막 막걸리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바깥이 그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꽝꽝꽝꽝. 꽝꽝꽝꽝. 누구세요?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누구라고요? 아빠라고 아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잖아요. 얼마나 놀라. 그 아빠 이름이 뭔데요? 이름 얘기 안 하고 아빠야 아빠 그냥 아빠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비밀번호도 계속 막 틀리고. 그 무서운 거 아니야. 그냥 막 무기 챙기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딱 그래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아버님. 진짜 아빠였던 거예요. 진짜 아빠였다. 아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데요. 근데 요게 다한 거예요 사실 내용은. 근데 그거를 이거를 길게. 뭐 아버지가 욕하시는 것까지 써놨어요. 예, 친구가. 아, 친구가. 퇴치를 한다고 약간 용기. 아. 막 그렇게. 를 먹고 예. 게시판에. 예. 게시판에 글을 쏙 막 이렇게 이런 거로 욕을 했는데 이제 아빠는 당황하셨고 이제 왜 아빠 이런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야, 무슨 뭐 간등 성명도 아니고 무슨 내가 내 딸 집 찾아왔는데 이름까지 대야 되냐 이렇게 된 거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함을 대셨어요.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래서 열렸구나. 예, 그래서 이제 다 놀란 표정 이렇게 되게 겁먹은 표정으로 맞아 그랬는데 제가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너무 다이나믹했고 제가 이제 청소년기부터 친구들이랑 다 컬투쇼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들었었기 때문에 보내자 이거는 보내자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고요.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읽혔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읽히네요. 11년 전에 보낸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사연지 명품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저희가 0부터 10만 원까지 심사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연 얼마일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유겸 씨. 아, 저는 좋았는데 조금 짧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5만 원 가겠습니다. 5만 원. 그래도 많이. 우리. 저는 그래도 이게 긴 세월을 묵혔던 사연. 묵혔던 사연이기 때문에. 오모가리 사연이에요. 네, 그 오모가리로 전 7점. 7. 감사합니다. 7만 원. 자, 뮤지 씨. 아, 일단. 오랫동안 우리 컬투쇼를 사랑해 주신 그 덕분에 그리고 아버지까지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우. 8만 원. 자, 그럼 20만 원 현재 저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안예은 씨 본인 사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감동 지금 너무 감동적인데요. 솔직히 정말 진짜 지금 들었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서 저는 한 3만 원 하겠습니다. 아, 31만 원. 예. 예. 그러면 6만 원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5만 원. 너무 5만 영광. 5만 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박선영님께서 갓세븐이랑 B2B 케미가 있죠. 에피소드도 많아요 했는데. 그럼 뭐가 있어요? 뭐 얘기해 줄 만한 거 있나요? 있었나요? 두 그룹이 얽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너튜브에서 형들 B2B 형들 웃음 모음집도 보고 그래요 제가. 웃음 모음집? 네 그런 게 있어요. 형들 그게 유명해가지고 아, B2B 그래요? 형님들이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만 원이요? 예예. 뭐 계속 웃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워낙 서로를 웃기려고 많이 해서 이제 대기실에서나 어디서든 저희가 좀 웃기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뭐 다들 힘드실 때마다 그런 걸 찾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B2B가 막 되게 텐션이 높은 그룹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낮고 보통 무대 위에서 막 실수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도 막 하다가 웃은 적 있고 무대 하다가. 태수연이 제일 높은 친구가 누구예요? 은광이? 네, 은광이 형이. 아, 은광이가 있구나. 은광이 있잖아. 자, 우리 B2B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네. 와, 이거는 어떻게 다 이제 아예 본인들이 다 투자해서 이 B2B 컴퍼니는 이제 B2B 저희가 이제 뭐 재계약이 끝났고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서로에게 좋은 길을 제일 응원해주자 해서 뭐 연기 쪽을 많이 하는 뭐 성재나 뭐 뮤지컬을 많이 하는 뭐 창섭이 형이나는 그
더 맞는 개인한테 더 잘 맞는 회사로 갔고요. 이제 은광, 성광, 뭐 민혁이 형, 저 이제 푸니엘이 같이 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제 저희 레이블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B2B 컴퍼니를 B2B라는 상표권도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어 다행이네. 다행이다. 이건 진짜 다행인 일이다. 네.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B2B 컴퍼니. 네. 아. 많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활동은 여섯 명이서 계속합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아 앨범 활동은. 네네. 자 유겸 씨 이제 신곡 얘기 해보죠. 네. 자 첫 정규 앨범. 오 소중한 앨범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앨범 한번 홍보하시죠. 네. 이제 성공개곡 라썰미를 포함한 1분만이라는 타이틀곡인데요. 1분만. 네, 이게 일단 그레이 형과 함께 만들었는데. 오 그레이. 이제 오래된 연인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로 이제 질린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대화가 없어서 야 1분만 얘기 좀 하자. 그 뜻으로 이제 만든 1분만입니다. 네. 1분도 대화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그렇죠. 왜 만나는 겁니까? 연인인데? 연인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답답해 연인. 죽겠으니까 같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막 핸드폰만 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만남. 그렇죠. 1분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좀 식으로 투정 부리는 느낌이에요. 자, 1분만. 싱잉랩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어땠어요? 일단 그래도 의미 있는 랩이니까 그래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니까 그래도 저 나름 으로서는 만족을 해요. 조금 만족해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레이 씨가 또 싱잉랩을 워낙 또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알려주면서 배우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계속 반복 연습했죠. 더블 타이틀 곡. 네. 딴 곡은 뭔가요? 딴 노래는 라솔미라는 노래. 라솔미. 네, 이 노래는 이제 약간 봄바람 향기가 가득할 때 들으면 좋으실 만한 노래예요. 직접 만든. 아, 이거는 챈슬러 형께서 써주셨습니다. 챈슬러. 예. Yes. 챈슬러는 누굽니까? 뭐 가수 겸 작곡가인데 엄청 많이 우리나라의 작품도 많이 했고 R&B 엄청 잘. 네. R&B를 잘하는 친구구나. 자 정난이 씨 오늘 1분만 라이브 하나요? 1분만 진짜 좋아요. 요즘 출근길에 출퇴근길에 필수로 듣고 힘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노래가 혹시 1분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목만 1분만이고요. 예, 예. 그럼 라이브 한번 할까요? 네네. 좋죠. 라이브 속으로 이동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첫 정규 솔로 앨범이면 그룹 활동하던 친구들은 좀 약간 긴장도 되고 긴장 많이 되고 저희 둘도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혼자 나온 거는 둘 다 처음이라서 그러네. 그래서 이게 되게 긴장된다고 서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지금 괜찮아요. 지금 전혀. 최송희 님께서 유겸 오빠 우리 1분만 사귀어요. 오케이. 자기야 한번 해주세요. 자기야. 1분 끝나면 끝이야.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1분만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Yo! We just need one minute. 정말 이상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사이. 우린 정지선에 멈춰 정신을 기다리지만 그 신호는. Yeah, red alert 점점 바뀌어 네 태도. 갖춰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할만한 뚜뚜뚜뚜뚜 스트루케 빼고 빙빙 돌아가 유턴 내줘 급해도. 우리 사이 좀 더 좁혀 나아갈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를 안아줄게 1분만 그래 딱 1분만 우리 다 정할 수 있을까 1분만 진짜 딱 1분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We just need one One more time. We just need one. We just need one minute. 이제 돌아갈 때 처음으로 우리가 뜨거웠던 여름으로 뻗은 어깨 대 우리 노력으로 꿈을 꾸게 해준 이 품으로
바라만 봐도 너무 설레. 손 잡는 건 생각도 못해.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보다가 밤꼴딱지 세 건에. 그래 그때가 좀 그리꺼네. 살짝 눈물이 핑거네. 대화가 필요해 가지 말고 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 10분 안 1분만 우리 사이 좀 더 좁혀 나아갈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를 안아줄게. 그래 딱 1분만 우리 다 정할 수 있을까 있을까 진짜 딱 1분만 다시 더 나갈 수 있을까. We just sing 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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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We just need one minute. We just need one minute. We just need one minute. 감사합니다. 와. We just need 1 minute. 우리 유겸 씨가 리허설할 때 방청객들한테 이 one minute 부분을 따라해 달라고 했는데 다들 좀 소심하신지 감이 없는지. 근데 해준 것만으로 좀 감동. 아 그래요? 네. 자 들리긴 들렸어요? 어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방청이 들이 미니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 미니라는데 뭐 이렇게 쑥스러워져서. 네, 맞아요. 예예. 7110번님께서 유겸 씨랑 사귄 적이 없는데 다시 사이 좋은 연인이 되고 싶어지는 노래네요. 아까 진짜 그레이 느낌도 조금 나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네. 한정희 씨 노래가 좋으니까 1분만 더 듣다가 1시간 넘게 들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시간 넘게 들으면 됩니다. 예. 서진님 안녕히 하나 읽으시죠. 예, 서진님께서 유겸이 노래 들으니까 봄이 진짜 바로 온 것 같아요. 유유유 세 개 붙여주셨고요. 이거지 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화님께서는 유겸 씨 랩도 잘하네요. 노래도 잘하더니 춤도 잘 추고 못하는 게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가장 자신 없어 합니까? 어 그래도 랩을 제일 자신 없어 하는데요. 아, 그래요? 잘했네. 네. 근데 너무 잘했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진짜 연습했어요. 저는 1분만은 저 퍼포먼스가 없어요? 조금 있어요. 챌린지 해야지 챌린지. 챌린지 있어요. 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 우리가 다 같이. We just stay one 그냥 이렇게. 네. 간단합니다. 이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다음에 크로스. 네, 크로스. 네. 하나 크로스. 1 와, 그럼 우리 노래 불러 주세요. 우리 한번 해 볼게. 오케이. 1 2 We just see one minute. We just see one minute.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1 minute 이렇게 하는 거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재밌네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챌린지 중에 제일 쉬운 거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임영웅 씨가 가수 임영웅 씨가 안예은 씨의 상상화를 불러서 상상화 화제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요 영상이 며칠 전에 천만 뷰를 돌파를 했대요. 원작자로서 한마디 뭐 하신다면 그 임영웅 선생님과 영웅 시대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 예 전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예. 이 정도의 뷰수가 나와도 저작자인 안예은 씨한테 그럼요. 뭐가 아마도 예 와 갑니까? 아마도 아, 안녕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저희 UV도 한 몇 년 동안 이제 안 불렀던 곡이 있었는데 그걸 임영웅 씨랑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트랄랄라라는 노래였는데 그게 한 1,300만 와 임영웅이라 해야 돼요. 그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야. 오신 적은 있어요 임영웅 씨? 저요? 예, 방송에서 한번 뵀는데 저 또한 팬이어가지고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인사는 제대로 했는지 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되게 밝고 착해요. 그럴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임영웅 씨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 자주 갑니다. 어디요? 어디죠? 뭐 홍대에 있어요. 홍대. 백반 아니면은 뭐. 백반집이요. 백반집. 그냥 백반집. 아, 그냥. 그냥 힘들 때 다니시던 그분이 다니시던 백반집인데. 아. 거기가 막 거기에 됐어. 성지가 돼갖고. 팬들이 다 거길 와서 밥을
달리는 쪽고라는 안예은 씨 역적 OST 상사와 라이브로 좀 들어보고 싶다요. 네. 하셨네요. 그리고 사실 저번에 사랑의 콜센터 나왔을 네네네네. 때도 그 제 전화 받아주신 분께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그쵸. 예 주셨고 그때 이제 상사화를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그 소리만 지르셔갖고 아, 제가 노래 부르는 와중에 그냥 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 라이브로 오 좋습니다. 예. 아, 라이브 소리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유정님께서 선거철인데 유겸 씨 챌린지 괜찮나요? 원민이시라 이게 괜찮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손가락 뭔가 되게 숫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이게 다리도 있어요. 그 원래 챌린지에 근데 진짜 손만 하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예, 예. 어차피 뭐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건 아니죠. 아, 절대 없습니다. 예, 예. 아니면 후보 번호 끝까지 있는 걸 다 하실 생각은 없어요. 투미니 또 하고 2번, 3번, 투미니, 3미니. 자, 안예은 씨의 상사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 아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봄이 왔는데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난 떠나가오. 감사합니다. 와, 아유, 대단하시죠? 아, 너무 좋네요. 현식 씨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권경남님께서 진짜 국보급 목소리예요. 슬픈 문어가 부르는 듯해요.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고, 7564님께서 아 왜인지 마님을 사랑하는 노비가 되고 싶다. 네, 눈앞에 한국 민속촌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마님! 네.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어, 게시판이 지금 너무 뜨겁게 안녜은 씨 라이브 반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 못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린 씨 거 본인이 직접 읽어 주실래요? 네, 네. 이수린 님께서요. 진짜 봄이 오고 있는 요즘 예은 님의 상사하고 너무 애절해서 오던 봄이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갈 것 같네요. 아, 최고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겸 씨부터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첫 정규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많이 들어봐 주세요. 저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들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 고독해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씨도 이렇게 빨리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요. 저도 아직 말씀은 못 드리나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여름에도 귀신 노래 나가니까 잊지 말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뮤지씨 스페셜 DJ 뮤지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